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사운드를 넣었다면, 이번엔 동영상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파일은 오히려 좀 간략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 그러면 먼저, 기본 HTML 문서를 열고요. 자, 먼저, 동영상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자,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거가 있다면 그거를 뭐 바탕화면이나 이렇게 먼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학 시간에 반원을 돌려서 원을 구를 만드는 것을 한 동영상 녹화한 게 있어서 그걸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부분에 이번엔 동영상 재생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 동영상 파일은 뭐 MPEG 파일이나 AVI 파일, MOV 파일 등 여러 가지가 지원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원하시는 파일을 재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디에 이거는 A 태그를 이용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HREF 태그를 통해서 파일 이름이 9.avi이기 때문에 9.avi. 9라고 칠까요? 예, 9 하고 A 태그니까 닫아줘야 되겠죠. A 태그. 자, 아주 간략하지만 9 파일이 재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모든 파일에 자, 동영상 재생.html 동영상 재생 HTML 있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라고 글자가 뜨네요. 자, 클릭을 하면 자, 동영상을 실행시키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저장을 하셔도 되고, 열기를 통해서 재생을 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간략한, 간단한 동영상이 이렇게 재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넣고 사운드를 넣고 동영상을 넣는 걸 통해서 HTML 문서를 좀더 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